아씨. 백신 맞으러 왔어. 안녕하세요. 백신 맞으러 왔어. 유준성입니다. 가봅시다. 오늘은 코로나19 얀센 백신을 맞으러 왔어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맞고 죽느냐, 부활하느냐, 이씨! 네, 소아과에 왔더니 아기들의 비명소리가 아주 저를 공포스럽게 만드네요. 네, 맞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아기들 다니는 병원이라 스티커를 아주 귀염둥이 스티커로 붙여줬네요. 한 15분 정도 네 대기하면서 쇼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끝났어. 맞고 나왔어. 지금 네 맞고 나왔는데 한 15분 있다 나왔는데 바늘이 좀 아프네. 괜히 그냥 약 좀 한 대 맞은 것 같이 네 흐물흐물하네.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 상태를. 이레노스 긴 싸움을 한번 시작해볼까?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네,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바이러스와의 싸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제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움을 해야겠죠? 자,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자, 봉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봉인 해제. 백신 접종 기념으로 제 자신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텐동집에 갔습니다. 특별히 장어까지 들어있는 텐동을 시켰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텐동 귀신이에요. 어쨌든 몸보신도 할 겸 장어가 있는 걸로 먹어줬습니다. 맛있어.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피규어가 보고 싶어서 피규어를 보고 왔어요. 계산대 혹은 식품 조립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도도 정상이고 지금 상태는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와, 뒤질 뻔했네. 근육에 힘이 풀리니까 괄약근에도 힘이 풀려서 와, 진짜 쌀 뻔했습니다. 그리고 네, 적적해서 꼬북칩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네, 하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잤다. 하도 안 아프네. 씨, 뭐야 이게 안 아프잖아. 아우, 잘 잤다. 일어나 보니까 뭐, 네. 뭐 발열 뭐 오한 그런 건 없는데 이 그 맞은 팔 있잖아요. 네, 맞은 팔뚝 쪽 여기 바늘 들어간 데가 약간 뭉쳐 있고 지금 약간 몸이 나르네요. 예. 뭐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겠지만 되게 무기력합니다. 그냥 나르네요.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감기 걸려서 그 주사 맞은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운동을 굉장히 어저께 빡세게 해가지고 네, 근육이 좀 힘이 빠져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좀 찌뿌둥하네요. 이제 거의 24시간이 다 돼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몸이, 네, 근육통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낯선 느낌이냐면, 계속 몸에 힘이 빠져요. 네. 아, 뭐 두통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근육통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사 맞은 팔이 더 아프기 시작했고요. 네. 이걸 쭉 타고 와서 지금 뭔가, 예, 몸이, 기운이 빠져있네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전력 질주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전력 질주를 못하고, 네. 네, 펀치머신을 못 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뭐, 이렇게 몸이 아픈 건 아닌데, 기운이 빠지네요. 네. 아,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 삼계탕 먹어야겠어. 와, 몸에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보양식 중에 좀 센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삼계탕을 먹지 않으면 진짜 저녁에 아파서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한 그릇 이렇게 싹싹 비웠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네, 집 옆에 또 한강 가가지고 바람을 쐬고 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에스파 보면서 아픔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에스파 사랑합니다. 뭐가 이렇게 약간 두통이 와. 뭔가 두통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얼른, 네, 심해지기 전에 타이레놀을 먹어놨습니다. 먹어두는 것이 낫지. 혹시 모르니까. 완전 멀쩡한데? 부활! 부활했어요. 하나도 안 아프다 이제. 멀쩡해졌네. 여드름만 없어지면 되겠다. 멀쩡하길래 바로 술 먹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